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시장은 지난주 미국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이후에 좀 강한 반등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대가에서 제가 항상 강의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이 시세가 많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실적이라는 얘기를 강조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 또는 횡보장이나 반등장에서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실적, 테마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주식시장에서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설 명절 이후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1월 31일, 2월 1일 이 양일간 F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기간 일주일 전 동안에는 연준 위원들은 어떠한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다음 주 화수목금 이 3일 동안에는 시세를 주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거두고 FMC에서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지수를 이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란톡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만이 지수보다는 더 좋은 계좌 퍼포먼스나 계좌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소학주 시즌2 23번째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하기 앞서서 그동안에 얘기 드렸던 거래량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뭐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돌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추세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간략하게만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어내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돌파 자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 새롭게 돌파한 자리가 결국에는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 강의는 계속적으로 그동안 강의 들었던 게 다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렸던 주가 생애 주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역배열에부터 이제 주가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역배열에서 이제 이격을 좁히겠죠.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이평선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정배열 발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돌파가 되는 거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이 기업이 뭐 재료 테마로 급등한 거지 않는 이상 실적 기반으로 한다면 여기 새로운 지지선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할 겁니다. 물론 현 증시 상황 자체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상 수준에 대당되는 지금 증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유례없었던 유동성 장세로 사상 최고치의 지수치를 올라갔었던 게 이제 코스피 지수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유동성에 대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된 수준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단기간에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매우 어려운 증시 시국이라고 한다면 결국 좋은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기업들이 제가 매번 강의 때 얘기 드리는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이라는 건 제가 사실 기업을 얘기 드릴 때 물론 차트에 대한 이미지도 얘기 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빼놓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적자 기업 그리고 뭔가 재료 테마의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은 전 싫어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시세가 낮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과감하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적의 기반에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제로와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적주들은 제로 테마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것도 결국 실적이 차트를 만드는 거고요. 실적에 제일 큰 무게중심을 놓으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현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소확주 매매 기술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그 기업이 보여주는 실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이, 뭐 영업이 이 기준으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저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좋은 기업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 매매, 매도,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걸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하고요.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얘기도 드렸지만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견축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최적의 타이밍과 최고의 시점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실적주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더 크게 강한 반등을 해주고요.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많다라고 자주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그 뜻은 실적도 좋고 기술적 위치도 좋고요. 재료 테마까지 같이 엮인다고 한다면 그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사례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신대가 강의 때 굉장히 많이 사례로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그냥 우선 심플은 했었습니다. 로봇 기업 중에 돈 버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제3자 유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시세가 분출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돈 버는 기업을 싸게 잘 사놓으면 결국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주식들을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투자는 결국 실적에 기반한 투자, 그리고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가신다면 그래도 지수와 그리고 증시 현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동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거래량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오늘 사실 이 거래량이라는 건 사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흔적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것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의였어요. 이따 뭐 설명드리기도 하겠지만 역망청 캔들 나오는 날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양봉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가 종가가 될 겁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날 주가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고가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가까지 올라갔다 주가가 쫙 밀렸어요. 그러면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싫어하는 캔들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적 순적 성장주들한테는 매우 큰 힌트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 누군가는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성장주들은 이 윗꼬리를 잡아먹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뭐 일례로 JVM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 중국 뭐 리오프닝 쪽 테마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 펀드멘탈 기반으로 주가가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고 거래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거래량은 말 그대로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 간의 주문이 체결된 양이 결국 거래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건 갑자기 거래량이 적었던 기업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실리면서 이날 역망청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 강의가 있으니까 뭐 채널 추가라든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거래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별로 잘 못 가고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거래량이 실리면 시장이 해당 종목에 대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의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 엉망치원 캔들에서 거래량 이날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JVM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결국 이따 뭐 사례 기업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거래량이라는 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힌트를 주는 선행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관계 있고 거래량이 없던 기업이 거래량이 실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거래량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자 간의 주문이 체결이 되면서 주가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을 통해서 그날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캔들도 결국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가, 종가, 그리고 고가, 저가를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날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가의 움직임대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라도 나머지 보조지표들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거래량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가와 거래량을 대표적인 단어로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사실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라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개념에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리는 사례 기업들을 위해서는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캔들도 다섯 가지, 그리고 패턴도 딱 다섯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상승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일전에 강의 드렸던 걸 좀 다시 한번 가져와서 리마인드나 복기 차원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점이 높아진 N자형 패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딱 이 주가의 흐름, 그렇죠? 엉망치원 캔들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캔들이 많은데요. N자 패턴은 주로 급등이 많이 연출되는 패턴입니다. 그만큼 좀 따라하기에도 쉽지 않은 패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뭐 하루의 거래량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을 통해서 요런 위치들, 그죠? 요런 위치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1차적인 힌트를 놓쳤다. 그 다음부터는 2차 타이밍을 잡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높게 저점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중바닥 패턴도 마찬가지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그 위에서 만들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언제든 되돌림과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역헤드앤숄더입니다. 말 그대로 헤드, 이게 머리란 뜻이고요. 앤드 숄더, 어깨죠. 그래서 이게 왼쪽 어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가 되겠고요. 사실 여기서 보면 이렇게는 N자 패턴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헤드 숄더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또 이중 바닥 패턴이 되는 겁니다. N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N자 패턴. N자 패턴의 앞에 이거 부분만 보시면 이중 바닥 패턴이 되는 거죠. 그만큼 최근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건 매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승 패턴, 제가 얘기해 드렸던 세 가지 패턴이죠. 역헤드 숄더, N자 패턴, 이중 바닥 패턴, 다중 바닥 패턴. 최근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없고 딱 여기까지만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만든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낮게 형성이 된 거죠. 사실 신뢰도가 높진 않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일시적인
이탈 이런 부분들 크게 우려치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바닥을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기만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숄더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패턴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중 바닥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근데 여기서 강력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시세가 나와줘야지 세게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이전에 강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끝났고요.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 해준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말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금 지난번 이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일 거고요. 60분봉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다음에 상승 올릴 수 있는 힘은 재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라는 건 제가 얘기드린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질 재료가 있는 기업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상승 패턴 세 가지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너무너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가져와 봤고요. 계속적으로 이제는 좀 실전 사례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회사가 2,300여 개 회사라고 한다면 약 150여 개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분석, 유가나 환율의 동향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게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얘기 드렸어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으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열심히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공부를 한 것만큼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곳이 결국 주식시장입니다.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저도 매일매일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전달 드리니까요. 채널과 노란톡 많이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돌파, 그리고 이탈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 추세를 어떻게 만들거나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아직 머릿속에는 그려지지 않으시겠지만 어떠한 이 단어, 키워드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지지고요.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통해서 돌파 그리고 이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추세를 전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와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건 고점 선들을 연결한 수평선입니다. 그렇죠. 이런 선이 좀 되겠고요. 지지선은 여기 밑에 있는 선들, 이 저점들을 연결할 선을 바로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지와 이 저항을 통해서, 그렇죠. 이 지지와 저항선을 통해서, 저항선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항선을 캔들이 돌파한다고 한다면 이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위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저항선, 이게 바로 새로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도 패턴을 패턴으로 어떻게 돌파하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지와 저항선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인탈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HK이노엔이라는 기업입니다. K캡이라는 영육성 식도염 치료제를 독보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실적은 영업이익이 87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에는 영업이익이 500억 원이 됐어요. 근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면서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다시 실적이 이 2021년 대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았던 2021년 실적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추락했던 이 하락 추세에서 주가 생애 중기 이론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고요. 여기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좀 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전고점입니다. 아직 전고점까지는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거래량이 오늘 매우 많이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린다는 건 주가의 선행지표로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선을 좀 보여드리자면 그렇죠. 이 위에서 충분한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아질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 이곳,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난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추세를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내놨고요. 결국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 이끌어낼 텐데요. 실적이 턴 어라운드하는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주가가 강력하게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이라고 판단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좀 중요하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 상장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였고요. 하지만 실적이 이제 명확하게 2022년이 21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드린 소각주 시즌1에서도 그죠? 과거에도 꾸준히 성장한 회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회사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역성장을 끝내고 지금부터는 작년이 성장의 원년으로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성장을 계속 이뤄낼 수 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숙취 음료 해소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사람들이 모임도 약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숙취 해소제의 소비도 많아질 거고요. 영유소 10도 대한 치료 대한 캐파도 그리고 영양에도 그리고 시장 점유율 높아지면서 동사는 주가는 앞으로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추가랑 노란톡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복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OU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엔터 섹터가 분위기는 이번 오늘 굉장히 강력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티어유라는 기업은 유독 강했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인데요.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세가 분출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든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패턴에 설명드렸지만 이중바닥 패턴인 거죠. 지금의 저점이 최근 저점, 지난번 하락장보다 저점을 높게 형성되면서 새로운 회사 인수 뉴스가 생기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랐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주가는 오늘 또 강력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적도 좋은 기업이니까 오늘 또 강력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그렇죠. 좀 비슷한 기업으로는 YG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YG 플러스라는 기업은 사실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접근했던 개념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친구도 오늘 1년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실적은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추세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딱 여기까지만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락세를 멈추고 나서, 그렇죠?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면서 똑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증시 조정 나올 때 또 내려가요. 주식이라는 건 한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숨고르기도 필요하고요. 이런 관망세도 필요하고요. 조정이라는 걸 필히 수반돼야 되는 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간 조정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엔차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적이 좋다라는 이 어떤 기본적인 큰 개념만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더 가져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어떤 뉴스에 올라간 거라고 한다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감이 있으니까 파셨을 텐데 제 생각에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추세를 전환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실적은 166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보다는 30억 정도 벌었으니까 한 25% 정도 성장은 한 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이 올해 실적이죠. 그러니까 작년 실적보다 또 거의 40%. 그러니까 22년 실적 성장보다 23년 실적 성장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전고점에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죠. 이건 대신 펀드멘탈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패턴 그리고 거래량 지금 최근 매우 많이 실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사실 거래량이 살짝 실렸었죠. 물론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적이 부각되면서 뭐 M&A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라는 기업이죠. 뭐 사례 종목으로 제가 워낙 많이 가져오긴 했었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번 하락장에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정도 하락장에서 똑같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장대 음봉이 작년 10월 21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 그렇죠? 자본 잠식이 된다는 건 솔직히 상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죠. 그거에 대한 주가로 매우 많이 내려갔었고요. 사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3분기, 작년 3분기죠. 작년 3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잘 안 나왔어요. LCC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 저가 항공사들, 뭐 모든 항공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할 때였는데요.
유가가 최고치, 최근 들어 최고치는 120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80달러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비행기를 움직여서는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원가가 상승한 거였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덜 나왔고 그런 우려감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적이 명확하게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 대한 노선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순으로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것 같고 4분기에 흑자가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좀 볼게요. 연간으로 2021년에 동사는 1853억 원 영업 적자였습니다. 작년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영업 적자 컨센서스 757억이고요. 4분기 흑자 전환 예상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적자 지속입니다. 하지만 적자 축소인 거죠. 그리고 올해는요. 흑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은 사실 올해에 대한 실적 지수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펑커 보면 이중 바닥 만들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한다면 추세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조정받으면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이 11일 이평선은 안 끼고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형국에 있고요. 결국 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여기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죠?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지금 다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여기가 지금 장기 이평선이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캔들이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면 손절의 연속일 거고요. 계좌는 계속적으로 눈 녹듯이 내려갈 겁니다. 이런 어떤 일시적인 주가 흐름에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시고요. 결국에는 일시적인 이탈은 있었지만 결국적으로 추세는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위치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업에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저가항공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중에 하나가 국적기 항공사로 말할 수 있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항공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서 안 좋았지만 이 여객함을 화물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어떤 진입장벽들이 생겨서 물동량들이 오고 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운임지수들은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 운임지수 가격 플러스 화물 수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 잔치를 한 거죠. 근데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을 한번 컨센서스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실적이 밀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실적이 미래에도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기업들은 저의 생각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LCC 기업들은 기회가 훨씬 많았다고 얘기 드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을 보세요. 지금 국적기 회사들과 이 LCC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어디가 더 탄력적이었는지. 그렇죠? 특히 뭐 에어부산이라는 기업은 좀 더 비교의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장기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에어는 장기평선은 지금 다 뚫고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121선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사실 아무도 예단하거나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가격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평선을 다 돌파한 사람들은 돌파한 기업들은 조정이 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장기평선까지 열려 있는 기업들 주가가 장기평선 밑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기업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난티라는 기업도 보시면 뭐 롯데관광개발 호텔 기업들은 장기평선 부근에 와 있거나 이미 호텔신라는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티라는 기업은 덜 올랐는데 실적은 이미 좋습니다. 근데 너무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 덜 갔기 때문에 유독 이번 주에 강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연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업은 완벽하게 추세 전환을 한 거죠. 좀 더 얘기 들어볼게요. 이 장기평선 부근까지가 딱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시 정배열 지지 강의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 평선들이 다 수렴했는데 이때 주가가 눌러줍니다. 지지를 명확하게 받아요. 그리고 N자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거죠. 최근의 조정은 그동안의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2021년에 40억이었습니다. 40억. 근데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요. 3분기 누적으로 101억입니다. 101억. 근데 작년 컨센서스는 173억 정도. 4분기에도 실적이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선을 그어보자면 이렇게 하나 가운데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여 밑에다 선을 한번 또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만 놓고 보시자면 이 지지선 지지 받았고요.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저항선이 바로 여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와 그렇죠? 바로 여기. 그렇죠? 이 중심이 이제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가 바로 저항선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다시 한번 이전보다 높게 만들면서 이제는 여기 저항선도 뚫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1차 여기 저항선 다 뚫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분출되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적들이 지금 저평가인데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주가라는 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피로도라는 게 쌓입니다. 차익실현 매물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이 기업이 다시금 좀 보시는 거죠. 전반적인 이 추세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서 이중마다 패턴을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됐던 제가 했던 이 실적에 대한 분석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생생하게 라이브하게 좀 같이 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방법은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과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확인 버튼이 나옵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되시고 거기는 제가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그리고 유가 동향 분석한 자료들을 올리니까 브리핑 자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좀 설명을 자주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요. 아낌없이 그냥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다. 3분기 실적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월등히 주었다. 이런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으신다면 이런 잔파동에 안 흔들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한테는 하반 경기 시도도 튼튼하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인데요.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습니다. 이 위에는 선은 뭐죠? 저항선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선은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중심값도 한번 그어보신다면 우선은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돌파를 한번 했다가 새로운 저항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저항과 지지선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럼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왜냐면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을 엮으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냈고요. 다시금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지지선이 된 거고요. 여기는 또 새로운 저항선이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지금 저항선을 돌파하려면 당연히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실적에 기반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올릴 수 있는 힘은 실적입니다. 다른 어떤 재료 테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기간 급등 이슈일 뿐이지 주가가 지지받지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사실 2020년에 영업 적자였습니다. 2021년에는 230억이라는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2년에는 더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2021년에는 흑자 전환, 그리고 2022년 작년 예상치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당연히 이 저항선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올해 실적 또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결국 이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 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도 마찬가지였으면 제가 로봇 관련주로는 돈 버는 기업들 얘기를 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나무가였는데 나무가는 1차적으로 작년에 시세가 나왔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에 시세가 최근에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작년 3월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다 빠졌습니다. 뭐 안 빠진 주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거 빠진 거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얼만큼 되돌림이 나느냐 이게 결국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면 바로 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너무 뭐 독보적인 엔터사 중에서 전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적에 대한 독보적이라는 건 이 실적의 규모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실적이 성장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수학주 시즌1 때 성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실적의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건 그 회사가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고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장성들 보시면 주가 실적이 2022년 실적이 21년 대비 5배 성장합니다. 5배. 500%죠. 그렇죠. 근데 2023년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성장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다 이제서야 다시 실적들이 부각이 되고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요. 새로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저항선이었는데 주가가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저항선 부분까지 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선을 세 개 그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가는 빠르게 이전 고점이죠. 작년 11월 고점 부근만큼 단기간에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되돌림과 회복세가 얼만큼 빠른지 그 부분을 좀 여실히 제대로 보여주는 기업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 실렸습니다. 거래량 계속 평상시보다 많아지고 있고요. 거래량 많이 실렸습니다. 거래량 많이 실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이전 그 지지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저항선 부분까지 올라왔다. 결국 이 저항선을 뚫으려고 한다면 올해 실적이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이 회사 현재 주가 약 2만 1천 중반 정도 되는 이 가격이 이 실적 대비해서 과연 싼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사실 굉장히 저는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뭐 캔들 다섯 개, 패턴 다섯 개,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분석, 딱 그것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나만의 투자 방식과 노하우와 원칙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브 엔터라는 기업이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실적에 대한 힘이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전 저점, 고점에서. 그리고 저점에 선을 그어보고. 그렇죠? 보시면 선을 좀 더 연장시켜 본다면요. 이번 저점에서 위로 올랐다가, 그렇죠? 이 지금 저항선은 이 캔들이 돌파하는 순간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실 지지선에서 완벽하게 지지받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다 누구나 주가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이런 또 매력이 있는 게 또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금 하락세는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이나 N자 패턴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실적과 제로테마 이슈가 엮이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단기간에 빨리 올라간 거죠. 다시 한번 주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저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실적은 마이너스 영업적자 13억 원이었고요. 2021년 실적은 58억이었습니다. 나무가랑 비슷하죠? 적자, 그리고 2021년에 흑자 전환, 그리고 작년 실적이 4배나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챙겨서 보신다면 결국에는 다음 어디서 이 기업이 주가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챙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 호기심 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건 좀 더 제가 60분봉 차트로 좀 가져온 건데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역망치형 캔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죠. 거래량이 매우 많이 실리면서요. 근데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요 선을 좀 그어보자면 이 또 장기평선이에요. 장기평선에 돌파했다가 결국 처음엔 돌파를 못했습니다. 다시 2차 테스트에서 못했는데 3차 테스트에서 돌파를 성공했고요. 결국 이 점선, 장기평선이 중요한 지지선을 받았고 이날 보시면 지지선 지지받으면서 그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다 잡아오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거래량도 그 뒤에는 더 큰 거래량이 실렸는데 앞으로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당연히 작년 4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2022년 연간 실적이 21년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질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7억인데요. 3분기에 준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55억이고요. 그러면 2021년보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주로서 부각되는 부분들, 재료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때는 적자였는데요.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이미 작년 실적을, 재작년 실적을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평선을 우선 저항선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돌파 실패했는데 두 번째 저점에서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지고 슈팅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보신다면 왜 실적에 기반해야지 편하게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를 재밌게 그리고 시간에 투자해서 자산의 증식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저는 느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꼭 보시고요. 지금은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들은 실적 발표들을 잠정 실적 발표들을 했고요. 이제 중소형주들이 실적 부각이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들은 증권사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로 커버밖에 못하고요. 결국 투자의 기회는 미드 스몰 캡 쪽에 많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시간에 대한 리드타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참여 코드,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톡에 사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씨앗을 잘 뿌려서 다음 주는 씨앗을 거두는 때다. 열매 과실을 맺을 때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과연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인지 오시면 많이 많이 경험하고 배우실 수 있을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증시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조심할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들, 리스크 관리들 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마인드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3번째 강의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